뭐, 번역 바람이, 법당 고기에서 인사드리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우리 법당 안내 팀장님이, 종목님 목소리가 작아서 잘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크게 해야겠다. 또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대화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어느 부사님께서, 부담진이 본문을 유튜브로 이렇게 한 번씩 듣는데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듣다 보면 졸립다는 거야. 말이 조곤조곤하니까 정신 차리고 또 들어야 되다 보면 또 눈을 감고 있고 또 들어야지 하면 또 눈을 감고 있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야, 그래서 이것도 참 쉽게 고쳐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저만의 또 캐릭터고 또 반면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더 크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입춘. 입제 기도 시작 들어가는 날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붉은 초록 분홍빛 핑크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수막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머플러도 분홍색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봄이라서. 요즘에 이제 새벽 이불을 모시러 가기 위해서 대웅전에 올라가면요.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바람에 온도차가 많이 느껴져요. 그렇게 춥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참 사람에게 민감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바야흐로 봄인데 제 생각에는 이 봄이라는 거는 이 불광사의 봄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에 있어서 더 많은 여러 일들이 있어왔고 앞으로는 더 풍성한 불광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음 가지고 확신을 합니다. 또 나날이 좋아지고 있지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불광사의 봄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입춘을 말할 때요,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 주위에 이제 살이 판단이 흐려지고 약간 입질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흔히 약간 철딱선이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철부지 같다. 이 철은 계절의 변화를 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의미, 변화를 모른다라는 건 부지죠, 한자로. 그래서 철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린이 같다 하면은, 어린이 같다 하면 철부지 같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럼 불교적으로 볼 때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사람들은 농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농사 계획을 참잘 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절의 변화를,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놓친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이 판단이 흐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부지 같다. 철딱선이 없다. 왜냐하면 농사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과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요즘 시대에서는 좀 다른 맥락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보광장에 오신 불자님들이야말로 철든 우리 불자님들이시고 가장 소중한 지혜가 깊은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춘은 이제 절기상으로 볼때 우리가 새해라고 합니다. 입춘은 1년에 24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봄을 여는 입춘에서 시작을 해서 바야흐로 겨울의 종점인 대한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입춘이 되면 이제 새해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올한 해에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원하는 마음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풍습으로 우리가 이제 입춘대길이라고 해서 입춘당을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입춘에는 크게 좋은 일이 있고, 건양다경은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따스한 별이 설때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건양다경이란 말은, 조금은 재고해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건양이란 말은 조선 말 고종왕 때에, 쓰였던 연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양력을 새로 세운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유래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설이, 우리가 이제, 공부와 정서에 있어서,
조선말 때 굉장히 불안할 때 일본에 의해서 이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게 많은 해유를 당합니다. 고종왕. 고종왕은 싫죠. 하지만 안 쓸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죠. 아마 다 알죠. 아간파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듬해 덕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바로 연호를 바꿉니다. 광무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건양이라는 연호는 불과 1년 정도 쓰여진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자주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일본에 의해서 떠밀려서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입춘대길만 써도 충분하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이 문화라는 게 어떤 게 좋고 나쁘다라고 분명히 말하기는 어려운 속성이 있어요. 단지 1년만 썼어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회자를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불교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좀 불교적인 수용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불광사에서는 입춘대길과 여러분 잘 아시는 마하반야 바라밀 진언을 새깁니다. 자, 가져오라.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 그리고 입춘대길 불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가장 올바른 불교적 수용이라고 봐요. 우리가 민족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할 때 무위판적으로 그죠? 수용할 게 아니라 가장 불교적인 위치로 수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입춘대길의 미속적인 문화와 불광사가 추구하는 마하반야 바라밀을 새겨진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교적인 수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서 활용을 하시면 좋고 또 이제 주변에 이웃들에게 전해줄 때도 설명을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훨씬 더 소중하게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입춘이 이제 한 해의 시작이라는 거죠. 모든 애고를 소멸하고 좋은 일을 있기를 바라면서 삼재풀이 기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삼재가 뭐냐 도대체? 삼재란 말을 유래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불교적에서 파생됐다거나 어떤 민속문화에서 파생됐거나 음양, 오행에서 파생됐다거나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어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어떤 우주 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들에 대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옛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삼재는 인간에게 9년 주기로 돌아온다는 세 가지의 재난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삼재의 첫째를 들어온다고 해서 들삼재, 또 두 번째는 머물러 있다고 해서 들삼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간다 해서 날삼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들삼재는 가족이나 주변이 화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들삼재 때는 머문다고 해서 어떤 시비 분별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해. 또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는 해는 재물이나 명예가 문제가 생겨서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이 삼재라는 것은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크고 작은 앵간과 고통과 번뇌를 처방한다. 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시면 삼재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삼재 팔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중에 삼재란 물과 바람과 불을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고해다 라는 말 곧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팔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팔란을 묘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재든 환란이든 인간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삼재라는 것은 천재지변을 말하는 게 굉장히 많죠. 우리 이제 조상들부터 전승되어 오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례에서 천재지변이야말로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문화 중에 그런 DNA가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과거 한 10년 전 지난만 해도 제가 이제 절에 있을 때 입춘 때 뭐 이렇게 입춘방을 나눠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찰에서는 부족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뜻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연 그게 불교적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절에 이르고 신도분들에게 또 필요한 일이니까 당연히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연례 행사와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인도의 아잔타 석굴 순례를 좀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고대 조각을 보고 나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도 많이 가보셨죠? 요즘도 다 인도 많이 가시잖아요. 사실 저는 인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인도 전문가는 따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주디스님이에요, 사실. 주디스님은 뭐 이렇게 띄우려고 한게 아니라 인도에 관련된 책도 쓰셨어요, 과거에. 그래서 아마 이 첫발십일 기도가 끝난 이후에 또 아마 가이드를 해서 앞세우고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발언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이제 짧게는 이렇게 가져봤죠. 오늘 드린 말씀은 이제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마 이제 아잔타 석굴을 좀안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도에는 굉장히 불교 석굴이 많아요, 사실은. 한 1200여 개가 되는데 그 인도 중부에 마하라시트라라는 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900여 개 불교 석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미술이나 불교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마하라시트라주와 그 중간에 산치데타라는 곳이 있어요. 데타이죠. 여기는 거의 꼭 가봐야 하는 곳이에요. 성지와 다름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는 석굴이 불교 석굴이 유래가 있어요. 인도에서 아리안타나 엘로라가 있지만 반면에 중국에는 뭐가 있죠? 도나, 운광 석굴이 있죠. 또 한국으로 오면 경주에 토암산에 석굴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석굴암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한 여운을 거치고 수세기 동안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석굴암에는 좀 내용이 좀 달라요. 우리는 인공적으로 만든 석굴이에요.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그래서 또 조명을 받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의외적으로 간단해요. 우리는 돌 자체가 물은 돌이 별로 없어요. 화산암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을 개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반면에 인도는 그 사암, 편암 이렇게 조각이 용이한 돌이 많습니다. 중국도 그런 지역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굴을 잘 파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보시면 나중에 석굴을 보셔도 공부가 많이 될것 같은데 짧게나마 아잔타 석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보면 뭐 알고 나면 재밌어요. 한 구타 시대 때 조성된 시기인데 구타 시대는 인도에서 고대 문화의 전성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가 성립된 그런 시기예요. 이 아잔타 석굴 자체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세기 동안 계속 셋다 만들고 셋다 만들고 그런 때거든요. 아잔타 이름이 아자는 없다. 잔타는 사람인데 사람이 안 사는 석굴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럴까? 한 7세기 정도 해가지고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쇠퇴한 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침공도 있고 그럴 때 불교가 거의 이제 많이 사멸되면서 잊혀져 버려요. 1000년 이상을 세인들이 관심토록 잊혀져 버려요. 그런데 발견되는 게 조금 웃겨요. 근데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장교가 호랑이 사냥을 나옵니다. 인도에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사냥을 나오는데 호랑이를 잡으러 갔는데 호랑이가 숲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다 쫓아가다 보니까 오지 숲쪽을 가게 되는데 거기 석굴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안 살아. 그래서 아잔타 이름이 이제 아잔타 석굴로 부여가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김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 옆에 가면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엘로라 석굴이 있어요. 거기는 좀 재밌는데 불교나 자이나교나 힌두교의 신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불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순례를 갔을 때 현지 인도인들이 보타의 상에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인도에서 인기가 좋았나?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힌두인들이 불교의 보타를 힌두의 신으로 생각을 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바의 9번째 화신이다라는 설도 있고요. 반면적으로 또 역지사지로 그렇게 온전하게 불교 석굴이 유지될 수 있었던 때에는 인도의 사람들이
당신들의 문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전이 된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교 돌아가면은 벌써 없어져 버릴 수도 몰라요. 그래서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 얘기가 좀 셌습니다만, 아잔타 석굴을 갔을 때 제가 어느 동굴 벽화에서 봤던 그 느낌을 좀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이제 고대 벽화에 인도 고대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이야기를 조각을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딱 목욕탕의 타일처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조각을 저기 가득 군데군데 해놨더라고요. 그게 좀 굉장히 이채로웠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당시에 그 삼재팔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조각이 되어 있어요. 조각에 보면 어떤 비바람, 풍부, 지진 이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니까 어떤 짐승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코끼리, 호랑이 이런 동물들. 그리고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터에 동원되어서 끌려가서 사람들하고 생일을 하는 가족들하고 그런 모습들이 조각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조각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38란이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몇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형식만 달랐다 뿐이지 그 간절함의 의미에 38란은 있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또 치성을 올렸겠어요. 또 간절한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그 조각상 앞에서 많은 기도를 올렸을 거다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대 3대란 뭐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앓고 있는 괴로운 잔대죠. 자, 그러면은 또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제 입춘방이라는 것도 지금 시대의 괴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삼재복 환란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나름 입춘방에 대한 옹호론자가 되어있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도강사 입춘방에 새겨진 마하바냐 바라밀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마하바냐 바라밀 잘 아시니까 제가 크게 덧붙이지는 않아도 되는데 혹여 오늘 또 입춘이기도 해서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불교의 종수가 담긴 염엄한 진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오뇨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아무탑을 10번만 외우면 극락정토에 이를 수 있다.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정말로 쉽고 간편하고 오래된 진국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타불의 의지를 하는 나무아무타불을 10번만 외우면 극락에 이른다?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왜일까? 그거는 정말로 일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저장되어 있는 지혜와 자비의 종자의 마음을 일으켜서 정말 해인산매처럼 전신 집중의 상태에 들어가서 염불하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염불한 순간만큼은 수행에 온전하게 몰입을 해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산행을 하다 도둑대를 만났어요. 그러면 죽어라고 도망치겠죠. 그러다가 강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오로지 이 사람의 생각은 일편다신 강을 건너는 것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염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 집중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보다 더 크고 뚜렷한 진언, 마하바냐 바라밀 진언을 이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소중하겠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마하바냐 바라밀의 의미는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마하바냐 바라밀은 정말로 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서 부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냐와 바라밀이라는 배를 타고 옮겨져야 한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마하바냐 바라밀을 지극하게 연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덕크 스님께서도 사실을 불교의 종수를 닦고 있는 바냐 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잠깐 적어봤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법회 보면 앞에 이제 있는데 이 부분은 저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반야바람일 수행은 부처님 공덕을 믿고 드러내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수행을 해서 점차 어떤 공덕을 얻겠다는 수행 방법과 사뭇 다른 것입니다. 당장 믿음을 향해서 부처님 광명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번뇌가 다하고 업보가 다한 다음에 공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 있으며 매일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공덕이 부처님 진리가 지금 내 생명에 있는 것이 원래의 나라는 사실을 믿고 바람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수행 방법이자 앞설 수행 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야기는 정말 믿음으로써 우리가 공덕이 생기고 앞으로 연결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이 반야는 정말로 참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허투루 아는 게 아니라 허투루 알면 어떻게 돼요? 말만 많아요. 말만 많은 땡덩어리 되고 말만 많은 나서발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바람이는 정말로 지금 현실의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고연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겠습니다. 자, 입춘기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집안의 어딘가에게 붙이고 또는 내 호신구로서의 몸에 지니게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불교적으로도 사실은 또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불교의 우주관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주의 생성과 혼멸, 그 유지를 우리는 통주괴공으로 말을 해요. 우주가 생성되었다. 그 우주가 유지되고 또 우주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텅비어가 되었네요. 이건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한 돌아가는 생로병사와 같은 위치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저 광활한 우주, 삼천대천세계, 한량없는 세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로 웬만하면 호흡하고 수용하고 잘 살아보는 삶이 걸림없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상식적으로도 사람의 기운이 안 좋을 때면은 우리 그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른바 쉽게 우리가 자주 말하는 두 번째 화살 같은 겁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화살은 내 앞에 지금 놓여있는 조건과 대상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건과 대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이런 말 다짐을 하잖아요. 일부러 많은 착한 선업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번뇌와 명상, 아니 망상, 이 망상을 멈추는 것 자체가 선업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내가 멈춤으로써 내 앞에 놓여있는 저 조건과 대상이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딱 애착하는 대상을 쫓아가면 답이 없어요. 사유하지 않고 집착으로 쫓아가면 옆에서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뒤집어져 있다. 뒤집어져 있다. 반야신경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 유심조라. 자꾸 허망하게 생각하면 자꾸 허망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수행과 연부를 해도 허망하다는 생각에 빠져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 한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불법의 마음을 당간을 굳건히 세우고 헤쳐나가면 조건과 대상이 달라져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중대길 마반야 바람의 진행을 아까 보여드렸던 진행을 들어가시면 대문에 딱 붙일 거 아니겠습니까? 방문에 딱, 화장대에 딱, 내 침대머리에 딱, 내 이마에 딱 붙이는 거죠. 그리고 오고 갈 때 수시로 외우세요. 마반야 바람이, 마반야 바람이, 마반야 바람이. 우리가 제가 늘 지금 말하는 건데 일념으로 말하는, 일심으로 말하는 일심이 뭘까요? 일심, 일념. 그거는 무념의 상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무념의 상태는 정말로 번뇌가 끼어들 자리가 없잖아요. 꽉 차있는 삼매 상태. 그래서 일심이라는 정성 없이 얻어진 결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금방 소진되고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춘기도를 여는 날 해안까지 3일 동안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가지고 의심으로 한 해 동안 소망을 담아서 마하바니아 바라미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또 정성껏 저를 올리시면서 마하바니아 바라미를 연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묵묵히 좌선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마하바니아 바라미를 연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한 해 소망을 담아서 부처님께 톡 터놓고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마하바니아 바라미를 의심으로 함께 이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회보 한번 보실까요? 마하바니아 바라미의 공덕에 대해서 우리 큰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바니아 바라미,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지혜 법문이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마하바니아 바라미를 열 번만 부릅시다. 마하바니아 바라미를 부를 때는 내 가슴 속에 하나의 어둠도 없이 금색 광명이 가득 찬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하바니아 바라미를 불러 항상 밝음 속에 살며 어두운 밤 찬란히 빛나는 별처럼 한량없는 공덕이 쏟아져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지도록 합시다. 우리도 마하바니아 바라미를 10번 염성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합장하실까요? 우리 일심으로 한번 10번을 천천히 염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람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네, 이 가수로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십시오. 마하바냐 바라밀.